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마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여기도 나오네요. 네. 자,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눈물에 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억울함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눈물에 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연달아 금향로 기도회 안 그래도 우울한데 지난주는 억울함에 대해서 하시더니 오늘은 눈물에 대하여 설교하신다고요? 설교 주제가 꼭 그것밖에 없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되게 억울합니다. 제가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잡고 싶은 주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제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그게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걸려서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한참 동안 울었다. 요셉이 한참을 울었대잖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한참을 울었대잖아. 그럼 우리가 왜 울었는지 봐야지. 그죠? 그래서 이유라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요셉이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인물들 중에 유난히 울었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요셉. 입니다. 요셉. 물론 성경에 제가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뭐 선구사전에 이런 거 여러분 워낙 좋으니까요. 에서도 울었다. 한나도 울었다. 뭐 에서도 울었죠. 그 축복을 동생한테 뺏겼으니까 한나도 울었죠. 그 자식이 없어서 그 브닌나에게 또 이렇게 밀리는 바람에 또 한나도 참 서러워서 울었다. 다윗도 쫓기면서 울었다. 느헤미야도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울었다. 뭐 예레미야도 울었다. 에스겔도 울었다. 마리아도 울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울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표현으로 치면 요셉이 압도적이에요. 요셉이 표현으로 치면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곱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요셉이 운 것만 해도 일곱 번이에요. 그리고 표현은 14번이 나와요. 케이스는 7번, 표현은 14번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성경의 인물에게도 이만큼 울었다는 표현은 요셉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요셉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아, 사람은 어떨 때 울게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이해할 게 중요해.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왜 울어? 이럴 게 아니라 아, 오늘 목사님 설교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 그래서 울겠구나. 그래, 울 수 있지. 그 사람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 사람이 이럴 때 울 수 있겠구나. 또 눈물의 의미뿐만 아니라 아, 어떨 때는 우리도 좀 울 필요가 있겠구나. 뭐 이런 것을 여러분 종합적으로 눈물에 대한 강의를 이 시간 해보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내가 지금 뭐 물어보면 뭐해, 그죠? 어차피 지가 다 준비했을 것이면서. 예. 자, 그걸 여러분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특이한 것은 요셉의 눈물에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46장에 이제 눈물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눈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42장에서부터 처음 나옵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게 42장이거든요. 24절에. 그러면 42장 전에는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게 신기해요. 안 울었는지 실제로, 아니면 울었는데 성경이 표현을 안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요셉의 눈물은 42장 이후로 집중되어 있고요, 42장 이전에는 울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정말 눈물샘이 터진 그 울보아처럼 엉엉 우는 장면이 42장 이후로는 나오는 걸 보면 요셉은 정말 울본가 보다 생각이 들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그 울보가 어떻게 42장 전에는 한 번도 울지 않았을까? 그것도 참 제게는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 요셉이 언젠가는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 사람이 다 처음부터 뭐 하죠?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응애 하고 우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요셉이 응애 하고 울었더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에이, 그건 목사님 다른 분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든다면 엄마가 죽었을 때, 자, 요셉의 엄마가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10대 청소년이었어요. 네. 자기 피붙이 동생 하나 두고 동생을 낳으면서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남겨놓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10대 청소년인 요셉이 그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계실 때만 해도 엄마가 뒤를 봐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엄마는 아빠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아내였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의 보호자가 되고 지킴이가 되었는데, 결국에 그 엄마가 자기 10대 청소년 시절에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울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신기하게도. 또 하나는 형님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갈구고 학대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채색 옷 입었다고, 아빠가 채색 옷 사줬다고 옆에서 툭 치고 지나가고, 툭 치고 지나가고, 흙 뿌리고 지나가고, 물 뿌리고 지나가고, 꿈 얘기했더니 그 꿈 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득달같이 형님들이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따돌림과 왕따와 미움을, 조롱을 받을 때 요셉은 정말 서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은 없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울었을 것 같은데. 또 아버지 심부름을 도단으로 갔을 때 그 형님들이 옳다꾼이 잘 됐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뭐 죽이니 많이 그러면서 그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당연히 울죠. 서럽고 힘들고 무섭고. 저는 장면이 상상이 돼요. 충분히 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울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안 나와요. 또 애굽에 팔려갈 때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팔려갈 때 무슨 마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가마를 타고 갔겠습니까? 어디 이상한 리아카 같은 거, 수레 같은 거 타고 갔겠죠. 아니면 또 걸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 먼 나라, 그 미지의 나라, 가보지 않은 나라, 아버지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짝이 잡혀가고 팔려가는 그 먼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근데 성경에 울었다는 기록은 없다.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얼마나 노예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자마자 가정 총무가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밑바닥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군불 떼고 나무하러 가고 화장실 치우고 누에 치고 맷돌 갈고 작두질하고 소 염을 먹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일 못한다고 쿠사리 먹고 그러면 이게 보통 서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냈으리라 생각하는데 울었다는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보셨죠? 또 감옥에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저 여자분이 잘못했는데 보디발 장군님은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자기 부인 얘기만 듣고 나를 감옥에 넣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배신감에 서러움에 억울함에 울었을까. 그런데 울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또 하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가면서 약속하고 당신이 나가거든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 꼭 기억할게. 그렇게 손가락 걸고 도장 찍었는데도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을 때 그 하루하루 기다림이 얼마나 서럽고 배신감에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다 요셉의 37장부터 40장, 41장까지 스토리예요. 너무나 많은 눈물 흘릴 소스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울지 않다가 42장에 와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매 건수마다 울어요. 건수마다 울어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자, 왜 42장 전에는 안 울고 42장부터는 울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저도 이렇게 좀 서러운 시절을 몇 번 이렇게 보내보니까 울기 싫더라고요. 울기가 싫어. 울면 내가 약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 자신이 너무 서러워. 안 그래도 힘든데 울기까지 하면, 그래서 억지로 계속해서 괜찮아 괜찮아를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서럽고 힘든데 울기까지 하면 그 울음에 대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울면 뭐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내가 울면 달래주는 사람이라도 있고 내가 울면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맛에 내가 한번 실컷 운다지만 아무도 달래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우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견디고 무조건 참고. 그래서 울음에 관한 정말 좋은 노래가 하나 있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알아요?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사탕. 우리는 만화 영화부터 그런 걸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울면 안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또 있어요. 개구리 소년 빰빠밤. 이 노래도 있어요. 개구리 소년 빰빠밤. 걸어간 예배 시간에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되죠, 제가. 하지 말까요? 하지 마요? 좀 더 해요? 내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비리를 불어라 빰빠밤 빌릴리 빌릴리 빌릴릴리. 우리는 이게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울면 안 되는 걸로 생각했어. 내가 더 서러워지고 내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묵살하고 덮어두고 덮으면 되는 줄 알고. 사람의 감정이 어디 그런가요? 여러분 울 때 안 울면 뭐가 되죠? 병이 됩니다. 병 돼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조금 평균 수명이 오래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확실히 감탄을 잘해요. 어머머머머머 이런 거 있잖아요. 설교해도 아멘은 거의 여자분들이 하지 남자들은 안 해요.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거의 여자분들이 표현하죠. 표현을 감탄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수다 떠시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잘 웃고 그리고 네 번째가 잘 울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내 자식이 어디 울어? 뭐 일생에 세 번만 울어야 된다며? 그죠? 너무 잘못된 교육을 우리가 받았어요. 저도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음이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이제 텔레비 보면서도 울고. 여러분 저는 요셉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이 눈물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인가를 요셉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교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뚝이 터지듯이 눈물을 흘리게 된 요셉의 스토리를 일곱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42장 24절 첫 번째 요셉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눈물보가 찢어지기 시작한 4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여기 요셉이 처음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울고가 나와요. 자, 이 울고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 그 앞에 21절 보세요. 21절 요셉이 형님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둬요.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히브리 말을 못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난 대화인데 그걸 알아듣잖아요. 자,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면서 큰 형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 말을 듣자마자 떠나가서 울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형들이 처음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스파이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를 자기들끼리 이제 이유를 말하면서 우리가 동생한테 그때 너무했지. 그때 우리가 동생한테 너무했지.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데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지. 그랬더니 거기다가 형도 나서서 그래 내가 몇 번 말했니? 죄를 짓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요셉은 왜 울었을까? 옛날의 상처가 확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 잊어먹고 살았어요.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고, 너무 바쁘게, 그리고 잊으려고 꾹꾹 눌러놓았던 그 상처를 생각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만 괴로우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상책이니까 어떻게든지 잊어버리려고. 보통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하면 뭐 일을 만들어가지고 바쁘게 지낸다거나 그 상황을 좀 떠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잊어버려지잖아요. 그 사람을 안 본다거나 그 장소에 안 간다거나 그 상황을 안 만들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꾹꾹 눌러 살아왔는데 형들이 그 옛날에 자기가 당했던 그것을 그냥 다시 한번 비디오로 리플레이 시켜주는 거예요. 리플레이.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그 옛날에 지났던 십수년의 그 기억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옛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그때 울지 않았거든요.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쳐넣고 그리고 자기를 미워했던 그때도 울지 않았는데 그 울지 않았던 것이 결국 이제 다 커서 이게 확 터져버린 거죠. 사춘기 시절을 잘못 보내면 사춘기가 반드시 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나이에 알맞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너무 착하게 사는 것도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방황도 해봐야 되는데 전혀 방황을 안 하면 나중에 사춘기 때 방황을 하게 돼요. 왜? 청소년기 자체가 방황의 시기거든요.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방황을 하는 게 당연한 시대예요. 근데 그걸 자꾸 눌러놓으면 괜찮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게 올라와요. 그때 울지 못했던 그 서러움이 상처가 잊어버려진 줄 알았는데 덮어진 줄 알았는데 형님들이 그때 그 시절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듣고 확 올라와. 그래서 그때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울지 못했던 것을 어른이 되어서 우는 거예요. 절대로 남 앞에서 울 수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방에서 실컷 울어요. 저는 그게 안 봐도 비디오로 다 보여요. 상처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아야! 하고 울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아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안 아픈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상처가 났을 때는 울어야 그 상처가 빗물되어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프면 울자.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울고 싶으면 울자. 참지 말고 울자. 아프면 아프다고 하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얘기는 못 드려요. 뭐 제 경험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다 못 드려요. 그래서 너무 내밀한 얘기도 많으니까 못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입 바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뭐 하자? 아야! 하고 울자. 네. 울자. 너무 덥지 말자. 참지 말자. 자, 두 번째 43장 30절입니다. 43장 30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자, 이때는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 꿈에도 그리운 베냐민을 만나서 울었던 장면이에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반가워서. 너무너무 반가워. 십수년 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안 죽으셨는지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이 아버지가 근데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내 동생 피부치, 유일한 피부치가 건강한지 어쩐지 너무 소식이 궁금한데 얼굴을 직접 보니 너무 마음의 안도가 되고 반가워서 우는 거죠. 반가우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저희 집에도 일어났는데 인천공항에 나갔거든요. 네, 누가 온다고? 저희 큰딸 온다고. 제가 빼빼로 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좋은데 왜 눈물이 날까? 극한 좋으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 너무 좋으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가울 때 울면 그것이 나의 에너지로 들어가게 돼요. 에너지가 돼요. 그게 내게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반가울 때 그래서 아주 반가워해야 돼요. 반가우면 진짜 반가워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쑥 에너지로 들어와요. 그게 아주 좋은 양약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반가울 때 눈물로 반가워하면 그 사람에게도 고마운 일이 돼요. 오, 나를 보고 저렇게 울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되게 그리웠나 보다.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아버지의 생존을 듣고 베냐민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좋아서 울 때도 필요하다. 너무 좋으면 우는 게 좋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세 번째 45장 2절입니다. 45장 2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세 번째 이 눈물은 어디서 나왔죠? 자, 이건 지난주 설교한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44장에서 형 유다가 여러 고백들을 요셉에게 합니다. 자, 거기서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몰랐던 진실을 알게 돼요. 몰랐던 진실을 알게 돼요. 어떤 게 몰랐던 진실인가요? 요셉이 자기만 피해자, 형들이 가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다 형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들도 어지간히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너무 자기가 오해했구나. 형을 손 형들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형들이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내가 채색옷 입고 돌아다닐 때 얼마나 그 채색 옷을 형들은 입고 싶어 했을까. 내가 아버지 품에서 놀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 형들은 그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 했을까. 근데 니들은 저리 가, 애들은 가 이랬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나 혼자 다 독차지했으니 얼마나 내가 얄미웠을까, 형들이. 그거 내가 몰랐네. 형들도 어지간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네.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베냐민 자기 동생. 내가 있을 때도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학대했는데 이제
그 베냐민을 지켜줄 형인 나가 빠졌으니까 베냐민 혼자 낙동강 오리, 낙동강의 오리알로 되었으니까 얼마나 우리 베냐민 고생했을까, 형들에게 학대를 많이 받았을까, 발로 차였을까 생각했는데 웬걸 세상에 베냐민 살리려고 자기 형이 우리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만은 제발 올려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오해했구나,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해가 풀려졌을 때, 그때 요셉에게 눈물이 터집니다. 미안함의 눈물, 고마움의 눈물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 눈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요셉은 자기를 커밍아웃 했다, 자기 신분을 알렸다, 자기의 정체를 알렸다 그랬죠? 무장해제. 여러분, 눈물은 무장해제하게 만듭니다. 경직된, 비밀스러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열어버립니다. 눈물을 통해서 열어버려요. 무장해제. 얼음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딱딱했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를 지키려고 했던, 꼿꼿했던 그것이 확 풀어지면서 사람이 말랑말랑해진다. 눈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들어가면 촉촉해지고 물기가 들어가면 부드러워지고, 그게 눈물의 또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자, 네 번째는 45장 14절 15절인데요. 자, 45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드디어 이제 베냐민을 안고 웁니다. 베냐민도 요셉을 안았을 때 울어요. 형들도 같이 울어요. 자, 12명의 남자들이, 무슬마들이 서로 안으면서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죠? 너무 요셉이 그동안 많이 외로웠거든요. 근데 외로울 때 나랑 아주 비슷한 친구, 동역자, 형제, 가족을 만나면 그 외로움의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죠. 그 외로움의 빈 공간이 채워지면서 눈물이 터진 것 같습니다. 터졌어요. 특별히 이 안았다, 허깅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안아주는 게 참 중요하다. 가슴과 가슴이 딱 닿아서 꼭 안아주면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번 꼭 안아주면 그냥 다 풀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제서야 말하기 시작했다.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관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었다. 그 안아줌을 통해서 이렇게 눈물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46장 보겠습니다. 46장 29절. 자, 29절. 자, 오늘 우리가 원래 읽었던 본문이죠.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한참 동안 울매. 자, 누구를 만났을 때?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자, 그 앞에는 베냐민을 만났을 때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야곱. 저는 이 마음이 어떻게 읽혀졌느냐 하면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뭐 이것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혹시 아버지가 날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그동안 혹시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아버지의 사랑이 변한 건 아닐까. 충분히 자식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변했으면 어떡하지? 나는 아버지가 그리운데 내가 그리움의 나의 그리움의 크기만큼 그는 나를 그리워하지 않았으면 어떡할까?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어요. 뭐 이해가 되면 좀 고개 몇 분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계속 좀 하는데 좀 신이 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꼭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저분이 나를 잊으셨으면 어떡하지? 그분의 사랑이 변했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절대적 존재,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동생을 만나는 느낌과 아버지를 만나는 느낌이 달라요. 동생은 그냥 걱정되고 보고 싶은 정도지만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을 해주면 어떡하지. 예전에 채색옷 입혀주고 예전에 품에 안았던 그 그리움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세월 가운데 아버지가 변했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자, 뭘로 확인하죠?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뭐하도다? 족하도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만나자마자 요셉아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얼굴 본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뭔가요? 아버지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때 마음에 얼마나 안도가 되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너무나 마음에 감격과 눈물이 터졌어요. 여러분 비단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우리가 스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나에게 계속 고난적인 고난과 실패가 연이어 오는 걸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이 요셉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보배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확인되면 눈물이 터져요. 그래서 부흥회 때나 예배 때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아버지의 사랑이 확인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확인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날 버리시지 않았을까? 날 외면하시는 거 보니까 내게 고통이 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자꾸 야단 맞고 회초리 맞으면
아빠가 나를 미워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그러면서 옛날에 가끔 했던 뭐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게 자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요셉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동생하고는 또 달라요 개념이. 근데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요셉아 이 자식아 내가 네가 살아있는 것 보고 그리고 네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너 총리가 되고 안 되고가 난 중요하지 않아. 네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나 이제 죽어도 좋아. 안 먹어도 배불러. 여러분 그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가슴이 푹 받쳐올라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너무나 마음의 안도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의리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가끔씩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시로 사랑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50장입니다. 50장 1절. 50장 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자, 이때는 어떤 상황이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청소년 시절에 엄마 잃고 그리고 이제 장성하여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엉엉 우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슬펐느냐 하면 자, 50장 3절 보세요. 40일 걸렸다. 이게 장례예요. 장례식이 3일장이 아니라 40일장이에요. 자, 왕이 죽어도 대통령이 죽어도 5일장밖에 안 합니다. 근데 40일 장례를 치러요.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70일을 곡을 해줘요. 자, 애굽 사람들이 야곱에 대하여 어떤 썸씽이 없잖아요. 자기들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애굽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나라의 총리가 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70일을 울어줍니까? 70일을.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에. 그러면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실 때 아들아 내가 죽거든 여기서 장례 치르지 말고 꼭 히브리 땅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나를 거기다가 매장을 좀 해다오. 자, 지금 애굽에서 돌아가셨는데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해달래. 장지를 거기로 정해달래. 수백 킬로를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예를 한번 보세요. 자, 6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거기로 올라가서 장사하래요. 자, 그래서 9절 시작.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얼마나 많은 애굽 사람들이 요셉 총리의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느라 어디까지 갔다? 가나안 땅까지 갔다. 같이 가줬다. 같이. 장례식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해주고 그리고 장지가 부산, 목포, 속초든 어디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서 같이 장례를 치르는 일에 함께 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요셉의 울음이야 당연히 우는 거지만
나는 애굽 사람들은 뭔가 싶어요. 도대체 아니 그냥 장례식에 가서 부조금만 내고 그냥 위로만 하고 오면 되지. 무슨 관계도 없는데 70일을 울어주고 그 장지까지 또 수백 킬로를 따라가서 함께 울어주고 왔을까? 자,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게 뭘까요? 교회가.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아니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요셉의 아버지라는 정도밖에 알지 그 야곱과 무슨 썸씽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70일을 울어주고 그 먼 장지까지 따라가시고 아, 우리의 여섯 번째 눈물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해주는 눈물. 누가 죽었을 때 최고의 위로는 뭘까요?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 우는 자와 같이 웃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어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장례식에 가거든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 집사님 왜 울어? 천국 갔잖아. 천국 가셨잖아. 에휴 믿음 없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단 한 번도 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설교할 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그냥 어머 집사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이것만 하세요. 그냥 너무 슬프겠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을 알든 모르든,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번 만나봤든 안 만나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애굽 사람이 야곱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70일을 울어주고 멀리 장지까지 따라가줬다. 교회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나랑 관계가 없더라도 그 양반이 우리 엄마 장식 때 왔던가 안 왔던가 부의금을 얼마 했던가 안 했던가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할 수 있으면 뭐 교회 광고가 이렇게 나가니까요. 얼마나 요셉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요셉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했어야 되죠. 아니 왜 울어? 천국 갔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와 함께 우셨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우리가 메시지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절대로 메시지가 먼저가 아니고 울어주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굳이 천국 갔다고 얘기 안 해도 본인이 다 알아요. 다. 천국 간 거 다 알아요. 아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줄 필요는 없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지금 내가 슬프대잖아. 그러면 같이 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자,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16절, 17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걱정이 생겼나 봐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방패가 되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서 해코지 하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해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어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잖아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 걱정돼가지고 아버지도 용서하라고 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형이 동생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더라. 자, 마지막으로 이 울음은 어떤 의미 울음일까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단 한 번도 44장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민족을 돌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형님들과 형님들의 조카들과 내가 잘 해드릴 겁니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들이 요셉의 한 말을 믿지 못하고 다시 걱정하는 모습을, 걱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으로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한 말을 믿지 못하는 형님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용서했고 다 마음 풀었고 다 화해하고 얼싸안고 울고 모든 것 다 풀어버렸는데 여전히 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형님들이 또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 믿음 없는 것을 인하여 안타까워서 요셉이 울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요셉으로 하여금 눈물이 터지게 만들었다.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진실을 알아주지 못하고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내 말을 믿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들어가실 때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그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몰라보는 그들의 불신앙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죠.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주는 유대인들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전히 나태한 그 제자들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안타까움 때문에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까우셔서 우셨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대요.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셨다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예수님의 눈물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미래가 서글퍼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여전히 저렇게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나태한 제자들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불신자들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안타까움,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실까 울고 계실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울고 계신 것은 아닐까?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시고 들려줄 만큼 다 들려주시고 깨닫게 할 만큼 다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서면 믿음이 없는, 교회방만 나가면 믿음이 없는, 어려움만 만나면 믿음이 없는, 유혹만 당하면 믿음이 없는 그 안타까움, 나태하고 게으르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에 갔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래서 섞여 있으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안타까워서 죽겠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어느 때까지 더 보여줘야 되고 더 들려줘야 되고 더 깨닫게 해줘야 되느냐. 요셉의 마지막 눈물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로 치환해서 들어도 돼요. 아, 예수님도 어지간히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겠구나. 자, 여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코로나 핑계로 나태했던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들려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농담으로 여기는 이 마음을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실까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상처가 생각나면 삼키지 말고 우십시오. 그러면 씻겨 내려갑니다. 반가우면 우십시오.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미안하고 고마우면 우십시오. 경직성이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했던 것이 녹아집니다. 누군가 품에 안았으면, 누군가 품에 안겼으면 우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상대방의 진심이 확인되었으면 우십시오. 누군가 죽었으면 같이 울어주십시오. 그리고 안타까움,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기억하고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 전도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그가 꼭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그것이 여러분 모든 영혼들을 오늘 이 밤에 적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눈물학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